우유의 품질은 원유 등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유를 살 때 원유 등급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산 우유는 제품의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 등급과 같이 원유 등급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수입산 멸균 우유는 제품의 원유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입산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도 길다 보니 보존을 위해 보존료를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먼 거리에서 운송되는 만큼 유통기한이 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산 멸균 우유는 우유 본연의 신선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산 멸균 우유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국산 멸균 우유의 유통기한은 12주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산 멸균 우유도 유통기한을 1년으로 늘릴 수 있지만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12주 내외로 짧게 설정합니다. 국산 우유는 세계 1등 품질이라고 자부해도 될 만큼 체세포수와 세균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선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우유, 국산 우유입니다.